말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품 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매물은 넓은 텃밭을 찾는 분들께 추천해드리는 곳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이천시가 되게 되는데요. 157평의 넓은 텃밭과 숲속 핀란드식 사우나, 세라믹 사이딩 등 고급 자재를 사용을 한 세컨하우스 전원주택 매매 소식이 되겠습니다. 어떤 곳일지 보시면서 힐링도 하시고요. 빠르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에 자료 둘러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입니다. 이렇게 숲으로, 그죠? 숲으로 쌓여 있죠. 마을 제일 안쪽에 위치를 하는데요. 마을과는 이격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 바로 앞쪽 전망을 볼게요. 뒤에서 본 컷인데 바로 앞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택과 함께 마을과는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두 채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편안하게 주거하실 수 있습니다. 앞쪽에 멀리 전망 시원하게 튀어 있고요. 자, 그러면 자, 가까이 가서 좀 볼까요? 오늘 주택. 자, 요렇게 해서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세라믹 사이딩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 밑에 바닥도 보시면 요렇게 해서 현무암으로 바닥을 앞뒤로 다 해놨습니다. 관리하식 편하게 해놨고요. 자, 뒤쪽에 골프 연습장하고 핀란드식 사우나가 있는데 요거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부를 살짝만 보여드립니다. 이쪽 방 한번 보세요. 이쁘게 해놨죠? 이 창호들은 지인의 고급 이중창으로 다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네,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요런 것들 현장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뒤쪽에 보시면 골프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아주,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는 현장 나중에 올라가서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진짜 그 핀란드식 사우나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여기 지인분들 오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고 하니까요. 자, 위에서 살짝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는 요렇게 해서 야자 매트를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관리하시기 편하게끔 해놨고요. 자, 그리고 뒤쪽 보시죠. 뒤쪽도 전체를 해서 여기는 현무암 바닥으로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 사우나 있고요. 자, 이런 것들 다 확인하시면 돼요. 바베큐장으로 뒤쪽에서 다 그냥 그렇게 해서 드시더라고요. 자, 앞쪽에서 좀 체크를 해보면요. 앞쪽에는 넓은 텃밭이 있습니다. 157평에 전이 요렇게 있는데요. 자, 이쪽은 도로와 접해 있기 때문에 만일 원하시면 추가 건축도 가능합니다. 요렇게 해서 진짜 숲속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분들 눈치 안 보시고 네, 이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오면 자, 이쪽에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대문이 있습니다. 차량 이쪽에 주차하셔도 좋고요. 뭐 제일 안쪽이니까 이쪽에 주차하셔도 되고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숲속으로 산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나무 숲속으로 해서 쭉 산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큰 장점이 되겠고요. 텃밭 보세요. 아주 넓습니다. 진짜 뭐든 키워서 드실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상공에서 본 경계를 체크하겠습니다. 빨간색 안쪽이 오늘 주택의 경계가 되겠고요. 거실 주창 기준으로 이쪽이 남서향입니다. 이쪽이 남향이 되겠고요. 햇살은 잘 들어옵니다. 자, 이쪽으로 해서 쭉 숲속 산책하셔도 좋고요. 매물 현황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번호는요, 1610번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92제곱미터입니다. 300평이 되겠고요. 연면적은 23.2평입니다. 대지가 143평, 나머지는 전으로 157평이 되겠습니다. 방이 3개고요. 화장실이 2개입니다. 일반 목구조고요. 21년 12월에 상용 승인 받았으니까 이건 그냥 신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2층 주택이고요. 거실 주차 기준으로 남서향입니다. 단독 지하수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LPG 가스 보일러 난방을 합니다. 주차 대수는 등록은 한 대입니다만 3대 이상 주차 가능하고요. 보존 관리 지역입니다. 즉시 입주 가능하고요. 특장점 체크해드립니다. 매일이 힐링이 되는 집입니다. 숲속에 경기도 이천 전원주택 매매고요. 넓은 텃밭에는 다양한 작물 재배가 가능하고 주말 농장에 진수를 보여줍니다. 개인 물품을 제외한 뭐 컴퓨터나 이런 것들 빼고는 집기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넘겨드릴 겁니다. 세라믹 사이딩 외관에 현무암 데크, 지인의 창호, 어닝 등 제대로 갖고 놨습니다. 진짜 숲속에 사우나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대응 골프 연습장의 독립적 위치에 세컨하우스로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숲속으로 해서 산보도 쭉 하실 수도 있고요. 면삼 소재지 10분, 이전 시내까지는 50분, 고속도로 IC까지 15분, 서울 수도권에 수도권은 뭐 2시간 이내면 어디든 도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가 4억 5천, 매매가 4억 5천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주택, 펜션,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이쁜 항공 영상과 현장 브리핑으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힐링하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자, 오늘 주택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항공경상과 전체적인 현황들로 오늘 주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주택은요, 마을과는 조금 이격이 되어 있고요. 산 안쪽으로 조금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제일 뒤편에 위치를 하는데, 주변에 산새 소리가 아주 가득한 숲속에 위치를 합니다. 더군다나 바로 앞에 157평의 전이 있습니다. 거의 농사 수준의 면적을 차지하는 전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조그마한 이 주택과 그리고 넓은 전, 뭐 답이든 농사를 좀 짓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적극적인 추천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은 일단 현재는 세컨하우스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경계는 파란색, 초록색이죠. 죄송합니다. 초록색 펜스로 다 둘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대문이 있고요. 차량 안쪽으로 주차를 하셔도 좋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주차 쭉 하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제일 안쪽이니까. 뭐, 3대, 4대 이상 주차 가능합니다. 자, 이쪽 주택으로 들어가는 문, 이쪽에도 또 따로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좋은데요? 그죠? 뒤편. 아, 여기 살짝 산책로를 한번 보여드리고 갈까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자, 뭐죠? 아, 새소리가요. 장난 아닙니다. 풀벌레 소리하고. 매미 소리인가요, 그게? 네. 자, 이쪽으로 해서 쭉 해서 산책도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물론 뭐 오늘 우리 주택에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만, 개인 사유지이기도 합니다만, 인도처럼 이렇게 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산책 쭉 하시고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침마다 산책하시고 이러면 이것도 그냥 진짜 힐링 아닌가요, 그죠? 자, 그리고 이쪽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자, 주택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이쪽이 뒤편입니다. 뒤편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밑에도 보시죠. 이 현무암으로 뒤편도 데크를 만들어 놨는데, 앞쪽 데크도 이렇게 현무암으로 쭉 마무리를 해 놨습니다. 관리하시기 편하게끔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뒤편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뒤편. 골프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아주 튼튼하게 준비를 해 두셨네요. 자, 그리고 밑에는 야자 매트를 깔아 두셨습니다. 관리하시기 편하게끔 풀 올라오지 않게끔 해 놓으셨고요. 이쪽에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 오시면 같이 이렇게 연습도 하시고 고기도 구워 드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쪽에 지하수 관정이 있습니다. 대공을 뚫었는데요. 우리 단독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도 배수 시설 다 있고요. 자, 이쪽에는 이건 뭐냐면요, 목재입니다. 지금 여기 사우나 있죠? 사우나를 만드신다고 그때 구입했던 나무들 이대로 지금 있습니다. 남은 것들인데 요건 뭐 나중에 필요치 않으시면 처분을 해드릴 겁니다. 자, 뒤편 한 번 더 볼까요? 요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진짜 아지트 같습니다. 비밀의 아지트. 자, 위쪽으로 좀 올라가 보면요. 아, 여기 소나무 숲속인데 너무 좋네요. 편안하니. 자, 이쪽으로 살짝 한번 가볼까? 진짜 이 어릴 때 이런 아지트를 하나 갖고 싶어 해서 하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 자, 이쪽에 연통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겨울철에 진짜 그 핀란드나 숲속에 있는 그런, 여기 보시죠. 요렇게 해서 사우나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갈도 있고요. 물 착 뿌리면 착 소리 나고 오죠? 겨울철에 여기서 완전히 사우나를 즐기신다고 합니다. 아, 이건 뭐 참 좋네요. 편백나무 냄새가 여기까지 쫙 들리고요. 아, 나고요. 냄새가 들리는 건 아니죠. 여튼 요거 매력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골프 연습은 이쪽에서 쭉 하시게 되고, 옆으로 쭉 가볼게요. 자, 이쪽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여기 이쪽으로. 네. 자, 이쪽에 오시면 CCTV가 여기 위에 있어요. CCTV가 3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앞으로 갑니다. 아, 이쪽에는 창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선반을 짜가지고요. 예, 바깥쪽에서 바로바로 뭔가 하실 때나 잔디 깎을 때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 쪽으로 쭉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부에는 여기 세라믹 사이딩으로 고급스럽게 마무리 해놨고, 밑에 아래쪽은 벽돌로, 빨간색 벽돌로 또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2단으로 나눠놨다고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앞쪽에 어닝도 있고요. 밑에 아래쪽에 이렇게 해서 현무암으로 쭉 해놨습니다. 깔끔하죠. 자, 그리고 이쪽에 제가 서 있는 집이 있는 곳이 일단 2단이라고 볼게요. 2단이고요. 그리고 옆이 아래쪽에 텃밭이 있는 공간이 1단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쪽 사철나무가 앞쪽에 일부러 이제 앞쪽을 약간 이제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해두신 것 같고요. 안쪽에서 보면 막혀 있질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뭐 콩도 있고요. 뭐 없는 게 없네요. 깻잎부터 시작을 해서 완전히 밭입니다. 진짜 여기 157평이나 되는 아주 넓은 텃밭입니다. 전으로 되어 있고요. 마음껏 농사 짓고 수확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이건 아 좋네요. 자, 요렇게 일단 됐고요. 자,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해서 석축으로 쌓아서 2단으로 올려놨습니다. 자, 올라가고요. 자, 요런 것도 한번 보실까요? 물 같은 경우 바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요렇게 해서 또 시설들 바로 마무리를 해놨고요. 자, 여기 LPG 가스통이 있습니다. LPG 가스통. 우리 난방은요, LPG 가스보일러입니다. LPG 가스보일러. 아, 물론 안쪽에서 제가 또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만, 아, 이쪽이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 조그만 보일러가 여기 안쪽에 들어와 있고요. 자, 여기 야외 수도가 하나 또 있죠? 네. 샤워기가, 샤워기 헤드가 있네요. 시원하게 여기서, 여름철에 그냥 시원하게, 그죠? 샤워하실 수도 있고, 좋네요. 자, 여기도, 예, 요렇게 해서 튼튼하게 골프 연습장 되어 있고요. 곳곳에 보시면 요렇게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잘 해 두셨습니다. 자, 이쪽에는 신발이나 요런 것들, 간단한 것들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완전히 한 바퀴 돌아왔죠? 네, 한 바퀴 돌아왔네요. 자, 그러면 들어가서 내부를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부를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이 현관 쪽 신발장하고 있는 곳인데요. 신발장이나 이런 전실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않기 때문에 요건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요. 어차피 여기는 지금 세컨하우스로 사용을 하고 계시니까 거기다가 초점을 좀 맞추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라왔는데요. 자, 볼까요? 깔끔하죠? 위치를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자, 제가 서 있는 곳, 이쪽이 주방과 거실을 겸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계단이 보이죠? 이쪽이 2층으로 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자리 있고요. 수납 공간이 있고, 그 안쪽에가 안방입니다. 안방이 따로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방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욕실, 공동 욕실이에요. 자, 정리를 좀 해드리면 1층엔 방이 두 개고요. 욕실도 두 개입니다. 그리고 2층에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총 방은 3개, 욕실은 2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방 거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좀 체크를 해볼까요? 쭉 한번 좀 돌아봐 드릴까요? 자, 보시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특징들 좀 짚어 드릴게요. 자, 위에 천정을 보시면요. 위쪽에 지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그죠? 양쪽으로 경사가 져 있고요. 그 위에는 실링팬이 돌아갑니다. 여기 실링팬도 LG 제품이군요. LG에서도 이런 실링팬이 나오는군요. 자, 실링팬이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전체적인 공기 순환도 해주고요. 따뜻한 공기나 시원한 공기들 사계절 다 이렇게 실링팬 돌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계시고요. 큰 등보다는 매입등, 그리고 주방 쪽 위에 있는 이렇게 레일 등이 이렇게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바닥은요, 강화마루입니다. 강화마루. 예, 강화마루고, 앞쪽에 창호는요, 그 하우시스, 지인의 하우시스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두텁게 되어 있어요. 그 삼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중창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이게 일반 목구조니까요, 단열 난방도 강한 데다가 이 창호도 아주 괜찮은 걸 사용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시스템
에어컨과 냉난방을 다 됩니다. 요거는 시스템 에어컨 냉난방 다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쪽에 냉장고가 있죠. 냉장고 자리 돼 있고요. 그 옆으로 해서 수납 공간 돼 있고요. 이쪽에 주방 쪽에 보시면 상부장 그죠? 하부장까지 화이트로 돼 있고 수납 공간 충분합니다. 보통 가면 그 세컨하우스나 약간 이렇게 좀 규모가 적다라는 주택 가보면 이 수납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주방을 아주 시원시원하게 빼두셨네요. 상부장까지. 자, 그렇게 보시고요. 조그만 인덕션이 있고요. 개수대 그리고 세탁기 드럼 세탁기도 들어와 있습니다. 예, 뭐 주거하시거나 생활하시는 데는 전혀 불편함 없이 이렇게 해두고 계시군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안방으로 한번 가보죠. 자, 안방입니다. 네. 자, 안방은요, 요렇게 해서, 지금 양쪽 기역자 형태로 창을 빼놨습니다. 그래서 전망도 전망이고 햇살도 아주 잘 들어오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햇살 눈부실까봐 요거 그 커튼을 라운드 형태로 쭉 이렇게 설치를 해두셨군요. 요것도 아주 매력있게 잘 해두셨네요. 자, 그리고 뒤편은 이제 산 쪽에 창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숲속에 나무들을 볼 수 있도록 가로 형태로 창을 내놨고요. 말씀드릴 거 난방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 예, 여기 전기 난방을 합니다. 탄소 섬유 판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그 전기 난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만 전기 난방이고 나머지들은 다 LPG 가스보일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인데요. 안방의 욕실. 안방 욕실에는 욕조가 있습니다. 안쪽을 약간 이제 그 묻어놨죠. 밑으로. 예, 밑으로 내려놔서 좀 더 편안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해놨고요. 이게 높으면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기가 불편한데, 그죠? 잘 해두셨고요. 자, 이쪽에도 창이 있어서 바깥쪽 보시면서, 숲속을 보시면서 샤워를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에어컨입니다. 여기는 에어컨이에요. 바깥쪽에 거실에 있는 것만 시스템 냉난방을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일단 거실 쪽하고 다 보여드린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제가 잠시 후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작은 방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약간의 붙박이장 형태로 해서 옷도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불도 넣고 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계신데요. 방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세컨하우스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건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창호나 이런 것들은 아주 뭐 좋네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뭐 침대는 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좀 볼까요? 여기가 욕실입니다. 자, 욕실 한번 볼까요? 아,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족 욕실, 공동 욕실인데요. 네, 깔끔하죠? 난방 다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네. 자, 그리고, 안방에서 하나 제가 안 보여드린 게 있는데,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살짝 이 문 뒤에 있다 보니까 못 보여드린 것 같네, 갑자기. 자, 여기 보시면, 요렇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안방에도 옷도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가지 뭐 이불도 넣어두시고 하는 공간입니다. 됐죠? 네, 이거 깜빡했네요. 그리고 식탁 얘기를 좀 안해드렸군요. 식탁도요 이렇게 보시면 6인용인데요 뭐 8인용을 넣으셔도 돼요. 이 주방 거실을 아주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대신 소파를 놓기에는 그죠? 뭐 공간 배치를 잘만 하시면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일단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자, 2층으로 가는 문, 여기 문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커튼을 설치를 해 두셨습니다. 요거. 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계단은 몰바우로 아주 고급 제품으로 계단은 시공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안내등이 이렇게 탁 들어옵니다. 저절로 탁탁탁 들어와요. 이렇게. 그죠? 불이 탁탁 들어오죠? 혹시나 발 헛딛지 말라고. 네. 자, 여기는 2층입니다. 2층인데요. 여기 이제 방 하나,
그냥 방으로 보시면 됩니다. 쭉 보실까요? 여기도 역시 전기 난방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붙박이장이 좀 더 크군요. 넓군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파란색으로 짙은 다크블루로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요. 바깥쪽하고 이러고만, 와, 멀리 저만이 다 나오네요. 여기서는. 그죠? 이쪽에도 역시 산 쪽이 보이고요. 창호 자체가 뭐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요. 됐죠? 예. 이 공간 괜찮습니다. 침대 놓으셔도 되고요. 뭐 다른 거 다 하실 수 있어요. 단지 욕실이 여기 없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조금 양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내려가 보죠. 자, 내려왔습니다. 어디서 마무리를 할까요? 여기서 바로 마무리를 할까요? 네,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경기도 이천입니다. 경기도 이천이요. 네. 뭐 서울 수도권에서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어디든 서울 수도권에서 다 여기 한 번씩 이동하시기는 수월하실 겁니다. 뭐 오늘 매도인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주택을 땅을 처음에 구입을 하시고 또 이렇게 건축하시고 갖고 놓으셨는데요. 무엇보다 앞에 157평에 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맣게 전원 생활을 그 누리실 분들, 그러니까 주택에 크게 그거 안 받으시고, 그죠? 주거 용도가 아니라 이렇게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좀 보시면서 조그만 텃밭 이런 거, 그 다음에 뒤에 사우나 보셨잖아요. 말 그대로 힐링 공간으로 이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주택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 꼼꼼히 체크하시고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주택, 펜션,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돈 받는 거 아닙니다. 무료 촬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주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